들려줄게 매일 아침 달라진 철파엠 I like big butts and I cannot lie. 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담 코너죠. 목요일은 떠나서 문학여행. 안녕하세요. 오늘 스타 강사 제 마지막 김재마쌤과 함께하고요. 5033번님이 벌써 벚꽃이 지고 있네요. 재마쌤은 꽃 구경 다녀오셨나요? 스타 강사 김재마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문학 강사 김재마입니다. 어때요? 벚꽃 구경 갔다 오셨나요? 사진 뭐 찰칵 하셨나요? 늘 강의실에서 활짝 피어있는 학생들 벚꽃을 보지요. 아, 본인이 꽃이라고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그럼요. 네. 그렇군요. 활짝 피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오, 윤영님이 어머, 젠마쌤 우리 7살 딸아이 요즘 최머리인 벨머리를 하고 오셨네요. 유행인 트위드 자켓까지 역시 이뻐요. 오, 아, 지금 감사합니다. 보는 날도 켜주셔야 되는 게 자켓도 약간 이게 이제 트위드 자켓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오. 반짝이. 아, 반짝이 있고. 예. Yeah. 아, 벨 머리라고 하는구나. 미녀와 야수의 벨 머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렇게 딴 머리. 네. 옆으로 해가지고. 네네. 꼭 해줬고. 자, 그렇다면 오늘 무한학 여행은 어떤 주제로 또 떠나보나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너무 익숙한 제목이죠. 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맞아요. 또 헤밍웨이의 유명한 소설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는 영국 시인의 시 제목이에요. 그 한 줄을 헤밍웨이가 소설의 제목으로 차용한 거죠. 오. 스페인 내전을 소재로 개인의 삶이 결코 개인에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제목의 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종도 땡 이런 게 있고 네. 짤랑짤랑짤랑 딸랑딸랑 벨소리처럼 땡 이런 것도 있고 네. 야 진짜 어떤 종소리가 어울릴지 떠올려보면서 네. 자 조용! 출발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존 던.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닐지니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륙의 일부분일 뿐.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나가면 유럽 땅은 그만큼 작아지고 모래톱이 그리하여도 마찬가지여라. 어느 누구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키나니 나란 인류에 포함된 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를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종은 그대를 위하여 울림으로.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아, 무더기 있는 아침 시 한 줄을 읽어주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좋은데 저는 처음에 그냥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해서 그냥 어떤 뭐 연인, 사랑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시작 일단 네. 뭐 인간의 대륙의 조각, 네네. 유럽 땅, 뭐 죽음은 나를 감소, 인류를 포함한 존재 이게 보통 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은 한 줄은 딱 와닿네요.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림으로. 맞습니다. 오~ 이게 뭔가 다 느낌상 막 기쁨의 어떤 가벼운 종소리는 아닌 것 같고 그쵸, 그쵸. 이별이나 혹은 슬픔도 좀 묻어나는 그런 종소리 같아요. 네. 특히 첫 연애 보면 대륙이라고 번역됐지만 자연이라고 읽어도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함께하는 존재이고 우리 모두는 자연의 일부이다. 이런 그렇죠. 메시지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가 쓰였을 때 배경을 잠시 짚어보면 17세기 작가가 살던 시대 영국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해요. 사람이 죽으면 교회에 종을 울려 죽음을 알렸습니다. 그때는 네 종소리가 울리면 귀족들은 하인을 시켜서 누가 죽었는지 알아봐라 하고 장례식 참석 여부를 결정한 거죠. 그런데 자신이 전염병에 걸려 병석에 누웠을 때 그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으며 퍼뜩 저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종소리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은 하나로 연결돼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야, 이 깊은 이 통찰. 그래서 마지막에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네. 그 종은 그렇죠. 그대를 위해 울림으로 그 그대가 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또 1인 가정이 천만을 돌파했다는 기사도 어제도 있고. 이런 기사를 소개했어요. 어, 네, 그렇구나. 네. 인생 뭐 혼자 가는 거지 그런 말들 종종 하잖아요. 네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네. 사회라는 단어가 본래 17, 18세기에 일본의 난학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자주 쓰게 된 단어라고 하는데요.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의 의학, 서구 문명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자유, 이성, 사회 이런 단어들을 사람들이 자주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영어 소사이어티가 용철님 워낙 영어 잘하시지만 사회, 처음에는 소사이어티. 네, 동료나 교제라는 의미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오호. 공동체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그렇네요. 거죠. 그렇네요.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곧 나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이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 오늘 시작하면서도 저의 뭐 젊음 유지 비결이 우리 청취자분이 그랬어요. 네. 어떻게 보면 철없디 철가루들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인정을 맞아요. 했죠. 맞아요. 맞아요. 네네. 우리는 함께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존 던이라는 작가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 시의 작가인 존 던. 뭔가 이 시를 보면 되게 현대 시인 같은 느낌이 네. 확 오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16세기에 태어난 시인입니다. 근데 감성은 뭐 20세기 감성이라 봐도 그렇구나.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존 던은 영국의 성공의 신부이기도 한데요. 시인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문학계에서도 전도 유망한 청년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대 정치적 실세 조카인 앤 모어와 비밀리에 사랑을 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결국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지만 12번째 아이가 태어난 지 10일 만에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이 비밀스러운 사랑이 발각됐을 때 애인 앤 모어를 향해 쓴 상징적인 글이 있는데요. 아주 짧고 굵은 인상적인 글귀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네. John Donne, and Donne, on Donne. 오, 약간 말장난처럼 Donne을 네, 그죠? 그죠. 네. 우리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John Donne 이름 and Donne 그리고 on Donne. On Donne. 끝나지 않았다. On Donne. 네. 오, 말장 뭐, 뭐, 아, 약간 아재 개그다. 촌톤 앤톤 언더 17세기 개그. 17세기 개그. 야, 근데 400년 전의 글인데도 지금 우리가 더 잘 쓴다고 세련됐다고 말할 수도 없겠어요, 그죠? 네, 그런 거 같아요. 400년 전 글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그죠? 맞아요. 김미숙님은 사람은 자연의 일부죠. 시가 철학적이네요. 아, 오늘 이 시가 보통 시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종을 울리나? 네. 너 용식님도 그쵸. 함께 사는 세상이니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혼자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You are not alone. 최우진님도 여기 편의점에서는 손님이 오면 종이 울려요. 손님 받으라고 저를 위해 울리네요. 아, 편의점 누구를 위하여 정서리까지... 종은 울리나. 아, 그렇네요. 손님 우리의 종을 울리네요. 그러네요. 아, 배영수님도 평생 인연을 만나면 귀에서 종소리가 난다는데 그때 그 종도 이 종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그 입맞춤. 그렇죠. 행복과 불행과 그렇죠. 모든 관계 속에서 종이 울리는 거죠. 네. 종은 여러 종이 있는 게 우리 김은수님이 학창시절 점심시간에 알리는 종은 모두를 위한 종이었죠. 종치기 5분 전부터 엉덩이님이 일어나 있고 선생님은 아직 안 맞췄다. 그리운 학창 시절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네, 박담비님이 아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이 시간에 보라는 처음이네요. 엄청 심오한 이야기를 아침부터 나누고 계셨네요. 그 잼마쌤 목소리가 귀에 쏙쏙 당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보는 아들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잼마쌤 퀴즈로 마무리해 볼까요? 존 던의 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구절을 제목으로 인용해 세계적인 장편 소설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보기는요. 아까 나갑니다. 1번 헤밍웨이, 2번 마이웨이. And it is my way. 불러줄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스타 강사 잼마 김잼마 쌤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